안녕하세요. 가려운 곳 긁어드리는 효자손입니다. 바로 긁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긁어드릴 제품은 IM이라는 제품입니다. 제 왼쪽에 이 장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보면은 인터랙티브 메트로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메트로놈. 이 장비는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데 사실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장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M은 미국에서 들어온 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경 가소성, 즉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을 통해서 두뇌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대체해주는 그런 훈련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브레인의 타이밍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IM을 개발하신 스테인리 그린스판 박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ADHD라던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라든가 리듬감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깨져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주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개발이 된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국내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냐? 대학병원, 그리고 정신과, 한의원, 심리상담센터, 언어센터, 발달센터, 스포츠.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IM이 어떻게 훈련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IM을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IM은 요 MCU, 메인 MCU고요. 이걸 이제 컴퓨터와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헤드폰, 그리고 손뼉을 칠때 필요한 손 트리거, 그리고 발 모션을 취할 때 필요한 팻매트,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비는 이제 1분에 54템포로 일정한 레퍼런스 톤이 이제 귀로 이제 들리게 되고요. 그 소리를 예측을 해서 동시에 박수를 치든 태핑을 하든 모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손 트리거를 손에 껴준 상태에서 헤드폰을 오른쪽 왼쪽 체크를 해서 씌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모션을 했을 때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치게 될 경우에는 1000분의 15초 안에 쳤다라는 의미로 해서 녹색 창에 이제 숫자가 들어오게 되고 많이 빨리 쳤거나 조금 빨리 쳤거나 하게 되면 왼쪽 노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조금 늦게 쳤거나 많이 늦게 쳤을 때는 오른쪽에 노란색, 빨간색에 그렇게 체크가 되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어떤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고 그 소리를 예측을 해서 모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모션은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한건 기본적인 동작이고 나머지 동작은 다른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동작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M에 대한 설명과 훈련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IM을 얼마나 훈련해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주 2회에서 3회 20회 세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훈련할 때 30분에서 40분 정도 훈련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물론 개인차가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훈련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클리닉이라던가 센터를 이용을 해서 훈련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IM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튜브들을 통해서는 많은 정보가 올라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온 정보가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봤고요. 뭐더 필요하신 문의사항이라던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효자손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